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얘네들 공지를 좀 많이 올려놓던데, 지금 공지 내용이 없는지 몇 달이 된것 같아요. 뭐, 뉴스룸이라든지 아니면 IR, 뭐, 이런 거 공지 내용을 딱 본다라고 했을 때 예전 거밖에는 없죠.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무고통 항암제, 그 폴리탁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뭐 호주에서 임상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대바이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코로나 임상,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그거에 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예전처럼, 1년 전, 2년 전처럼 뭔가 주가를 막 급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이제는. 예, 코로나가 거의 다 죽었어요. 좀 소멸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치료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이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뭐 재작년에 움직여졌던 막 이런 급등의 영역으로 가기는 어렵고, 약간의 반등, 그래서 언제예요? 작년 9월 달 정도에 보여줬던 요 정도 상승폭? 예, 그 정도 정도만 노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바이오가 지금 니콜라사마이드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니콜라사마이드의 원료가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료를 활용을 했고, 원숭이 두창도 해보겠다, 에이즈도 해보겠다, 암으로도 해보겠다, 뭐 뎅기열, 뭐 여기저기에다가 다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사마이드는 굉장히 많은 질병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은 오래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효가 좀 지속이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약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현대바이오가 특허를 이용해서 생체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생체에서 보존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폭적으로 늘려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상 1상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 또는 임상 2상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놓고 보면은 진짜 천하무적의 약이에요. 천하무적의 약인데 세상에 그런 게또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조금 과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하무적의 약이면 지수가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모든 시장이, 모든 시선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과연 그게 재료의 소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범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코로나 임상을 마치면서 범용 항바이러스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나오고 그 임상이 긍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 기본이 끝났을 때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범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1단계 단계로 시장에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물론 임상 이상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또 최초로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백신은 많아요. 백신은 여기저기 많고,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가 그 최상단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백신 시장을 어느 정도 휘어잡았는데, 이 치료제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나와봤자 보이는 것들이 뭐 화이자 또는 머크사에 있는 치료제 정도? 예, 그거 말고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들은 없죠. 뭐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나오거나 뭐 중국, 일본, 뭐 중국이나 인도, 일본 이런 데서 나오는 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확 와닿는 부분은 없죠. 그리고 일동제약은 글쎄요, 일본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외를 좀 받을 수도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더 일동제약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약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그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니콜라사마이드 기반의 약들은 구충제 아시죠? 구충제 우리 먹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던가요? 안 생겨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화이자라든지 머크사에서 나오는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죠. 니콜라사마이드 기반의 약이기 때문에 구충제가 비쌉니까? 2,000원, 3,000원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특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몇만 원을 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쌉니다. 대량 생산 가능해요. 이미 구충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효능이 좋다, 부작용이 적다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화이자, 머크사 다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임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현대바이오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2년 동안 얘기하는 거 따라 보면은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거의 그냥 끝판왕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의심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임상 이상을 하면서 특별한 부작용이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2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28,000원과 29,000원, 뭐이 언저리까지 올라와 주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 조금 루즈하더라도 이제서야 2월달 10거래일도 아니죠. 한 8거래일이 지나고요. 아직도 12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 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올라올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그 와중에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가장 좋은 이슈가 뭘까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이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언저리까지의 반등도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대바이오 제가 어디서부터 찍어드렸죠? 이거 전임상 단계 이때부터 찍어드렸군요. 2021년 1월달부터 찍어드렸는데 혹시 이거를 계속 보시는데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해놓으셨다라고 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채널 추가 지금 해주세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와서 저희 회사가 맞는지 확인 후에 그냥 요 버튼만 눌러주면 끝나거든요. 10초만 투자해주면 되는데 아 요거 투자 안 해준다?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데, 혹시, 아, 내가 주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이 주도주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도주로 매매를 하고 싶어.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도주의 개념이, 주도주의 중요성이 누구나가 다 얘기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근데 허브경제TV가 알려준대. 그것도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도 알려준대. 그러면 당연히 그 기회 잡아야 되겠죠.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 또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주도주를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할 겁니다. 익숙해지고 공부할 수 있고 타점도 알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될것 같아요. 2023년도에 첫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잡아가세요. 아직도 망설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아쉽지만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주도 망설여서 저희랑 같이 못할 거고요. 한달 있다가도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빠르게 있고요. 그래도 내가 주식으로 좀 돈도 벌겠다 하시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정말 좋은 것들 배워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